안녕하세요. 미길 최유성입니다. 미길은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다운 길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노란색 채도 단계를 이용하여 금은보화가 들어오는 개나리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채도 단계는 왼쪽부터 검정, 고동, 갈색, 주황, 노랑, 흰색 순서입니다. 바닷가 기슬에 있는 노란 개나리를 연필로 스케치합니다. 맨 앞 개나리 그림자 부분부터 검정과 고동을 이용하여 진하게 칠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먼 산의 땅을 갈색을 이용하여 채색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돌의 어두운 부분도 고동색과 갈색을 이용하여 채색해 줍니다. 고동색과 흰색을 조금 더 섞어 바위의 밝은 부분을 채색해 줍니다. 자, 그럼 개나리 꽃의 어두운 부분부터 갈색으로 진하게 칠하고 밝은 쪽으로 갈수록 갈색과 노랑을 섞어 황토색을 만들어 채색해 줍니다. 바닷물은 하늘색을 이용해 채색해주고 이렇게 유화 밑줄이 다 채색했으면 일주일 정도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유화 밑줄이 완전히 건조되었으면 바위의 밝은 부분부터 흰색으로 채색합니다. 노랑을 이용해 개나리 꽃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점점점 찍어서 표현해 줍니다. 점을 찍을 때는 쿡쿡쿡 찍지 말고 붓을 치듯이 점을 찍어 줍니다. 개나리 꽃잎이 다 되었으면 나이프를 이용해 가는 나뭇가지를 표현해 줍니다. 가는 나뭇가지는 붓보다 나이프 모서리가 훨씬 섬세하게 표현이 됩니다. 먼 산의 소나무 잎을 붓을 터치로
그려준 후 검정색으로 나무 기둥과 가지를 표현해 줍니다. 바닷가의 돌의 어두운 부분을 검정색을 이용해 정리해 줍니다. 금은보화가 들어오는 개나리꽃 그리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은 목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부귀영화를 기원합니다. 미길 최일성이었습니다.